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받는 가장 큰 축복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고 하는 거죠. 이제는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며 하나님의 자녀로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됨의 권세를 주셨어요. 언제든지 당당하게 하늘의 아버지께 나아가 구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그러므로 자녀된 우리는 인생이 힘들고 어려울 때 말이죠, 내 인생의 문제를 가지고 아버지 앞에 나가야 합니다. 그러면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들으시고 가장 좋은 것으로 응답해 주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라고 한다면 그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사용하셔서 날마다 아버지 앞에 당당하게 나아가서 간구하며 부르짖고 여러분의 마음의 응어리를 아버지 앞에 쏟아 놓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요, 예수님의 권세를 사용하는 것입니다.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하여 드러내요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승리하신 주님께서 당신이 가지고 있던 이 권세를 놀랍게도 하나님의 자녀된 저와 여러분에게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우리에게 사탄을 발로 밟고 사탄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그렇다면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사용해야 합니다. 매일의 삶에서 치열한 영적인 전쟁의 현장에서 예수의 이름으로 더러운 귀신을 내어쫓고 예수의 이름으로 모든 병과 약한 것들을 고치는 자로 살아야 합니다. 물론 우리가 명령하고 기도한다고 해서 모든 병든 자가 다 고침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가 아직 우리 가운데 임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주님은 이렇게 우리가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들이 떠나가고 병든 자들이 고침을 받음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임했다는 것을 나타내 보여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사용해야 합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너희는 마귀를 대적하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여러분에게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에게 이 엄청난 권세가 주어졌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의 이름으로 마귀를 대적하면 마귀가 이렇게 꽁무니를 빼고 일곱 길로 도망을 가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가 이미 주어져 있습니다. 앞으로 주어질 것이다가 아닙니다. 이미 주어져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가지고 사탄의 참소를 물리치고 은혜의 보좌 앞에 당당히 나아가서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당당하게 여러분을 대적하는 그 마귀를 대적하시기를 바랍니다.